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문서도 살펴봤고 스프레드시트도 보고 프리젠테이션도 간단히 봤었죠. 이번엔 또 다른 구글 서비스 뭐가 있을까요? 다른 구글 서비스를 한번 볼 텐데 설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는 걸로 하고 구글 서비스에 유튜브라고 하는 게 있죠. 유튜브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유튜브는 영상을 올려서 같이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로그인해서 선생님이 로그인했죠? 로우 했습니다. 자동으로 로그인됐어요. 왜냐니까 선생님이 로보틱스 코리아로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로보틱스 시티였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roboticscity@gmail.com 그리고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선생님의 과거에 이걸 이용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자동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버전 들어가 보면은 내 채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있고 계정 전환 로그아웃 설정도 있고 뭐 야간 모드 있고 굉장히 많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내 채널을 내 뭐가 있는지 볼까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네요. 처음 왔으니까 채널 만들기 해서 채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채널 아이콘 수정해 볼까요? 자 사진을 업로드해 주세요. 가져볼까요? 사진을 가져봤습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네. 그죠. 짠. 로봇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내 정보입니다. 그리고 우선 내 계정이고 됐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나요? 미리 보기. 미리 보기 의견 보내기. 이런 것이 있고 내 정보 미리 보기 주피터 이렇게 해서 나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어 보이네요. 플러스 기호가 있네. 이건 뭔지 한번 또 볼까요? 우리가 새로운 걸 보면 항상 바로 테스트해 봐야죠. 연락처 경력 이런 것을 추가하는 거네요. 취소하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지금 현재 새로운 것을 올리는 방식, 새로운 동영상을 올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올려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게 있네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니까 업로드라고 돼 있네요. 그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업로드할 파일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촬영한 영상이 있으면은 여기 영상에다가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짧은 게 선생님이 촬영한 게 뭐가 있나요? 무비에서 짧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뭐 많긴 합니다만은 제일 짧은 게 이게 좀 짧아 보이네요. 이걸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촬영한 영상이 있으면은 영상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딱 두면은 이렇게 쭉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업로드가 되어서 나의 영상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나의 아니면은 어디예요? 주라기 공원 방문기 돼 있죠. 그래서 엄마, 아빠, 동생하고 같이 주라기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태그를 달 수 있어요. 태그는 공원 이렇게 혹은 주라기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쉽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주라기 공원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는 이렇게 공개, 미등록, 비공개, 예약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다 공개하도록 해요. 공개하도록 하고 그리고 내 영상을 업로드하는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얼마만큼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 게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은 이 영상은 나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봐요. 그래서 게시 버튼을 탁 누르면은 나중에 이 영상이 다 올라간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30% 올라갔고 4분 뒤에는 내가 만든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올라가는 동안에 또다시 또 다른 유튜브를 한번 열어서 유튜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로봇 얘기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로봇 검색을 하면은 로봇과 관련된 것들이 쭉 나타납니다.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필터라고 하는 게 있죠. 필터를 클릭하면은 업로드 날짜가 있습니다. 오늘 업로드된 것만 보고 싶다. 이번 주에 업로드된 것만 보고 싶다. 이번 달 혹은 올해 업로드된 것만 보고 싶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길이도 4분 이하만 보고 싶다. 혹은 장편 20분 이상 되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자기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HD라고 하는 것은 고화질이고 다음에 4K, 4K로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고화질이죠. 고화질로 보는 거고 3D로 보고 싶다. 그럼 3D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정렬 기준 내가 검색을 하는데 정렬할 때 관련성 기준으로 해달라 그러면은 뭐 왠지 모르게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것부터 구글에서 생각하는 거죠. 구글이 생각했을 때 나한테 내가 검색한 내용과 좀 비슷하다 싶은 것들을 보여줄 거고 업로드 날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최근에 올린 순서부터 보여줄 수도 있고 조회수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많이 봤나? 많은 사람들이 본 것부터 먼저 보여주는 거고 평점도 있어요. 평점은 사람들이 보고 평가가 좋은 것들, 좋은 평가를 받은 것들, 좋아요 버튼이 많은 것들부터 보여줄 수가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번 선생님은 평점 기준하고 그리고 4분 이하로 하고 그리고 HD 고화질로 하고 그리고 올해 온 걸로 보고 싶어요. 이러면은 선생님이 선택한 것들이 이렇게 땅땅땅땅 그리고 동영상 있죠. 땅 이렇게 선택된 것이 표시가 됐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이렇게 해당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필터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방금 지정했던 거기에 맞는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보고 재밌으면은 재밌구나. 누구나 홈페이지는 필요하죠.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재밌구나 싶으면은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별로 재미없습니다 이러면은 싫어요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광고 건너뛰기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내가 보고 싶었던 HD 고화질의 어떤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줄이는 거는 줄이는 것은 이렇게 줄일 수가 있죠. 그죠? 미국의 한 로봇 전문기업이 개발한 전천후 로봇. 여기에서 보면은 설정돼 있죠. 여기 보면은 HD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보면은 720p가 고화질 HD예요. 화질이 아주 선명한 거고 480p는 그보다 낮은 화질. 360p는 또 그보다 낮은 거. 제일 낮은 거는 144p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화질이죠. 근데 화질이 낮을수록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와요. 근데 화질을 높이 하게 되면은 천천히 와가지고 아주 천천히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도 있죠. 자막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이 자막을 보고 호수입니다. 자막을 보고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비켜가. 이렇게. 아주 재밌는 로봇이네요. 돌격 구조를 본떠 만든 유연한 다리 덕분입니다. 경사진 언덕과 계단은 물론 산길, 눈길, 심지어 사막까지 어떤 재밌는 로봇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나는 이분이 그 저기 하는 걸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구독하기를 누르면 돼요.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분이 구독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앞으로 이분이 새로운 영상을 올리면은 나한테 연락이 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굉장히 재밌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분야를 좋은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의 것을 다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구독한 사람들만 이렇게 쭉 일괄적으로 나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채널 들어볼까요? 이번에 뭐가 있나? 내 채널 들어보니까 내가 업로드한 영상에서 주라기 공원 29초 전 엄마 아빠 동생하고 같이 주라기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선생님이 올려놓은 영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볼 영상이 추가하거나 재생목록에 추가하거나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영상을 이렇게 같이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수정 기능도 있고 다음에 레이아웃부터 먼저 볼까요? 보면은 제가 이제 들어있잖아요. 피터 주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제가 주 피터인데 미국식으로 하면 피터 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영상 이렇게 주라기 공원 방문 있고 그리고 동영상은 하나 있고 재생 목록은 없고 채널도 제가 구독하고 있는 SBS 조금 전에 SBS 뉴스를 구독했었죠. 그래서 내가 구독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은 내가 댓글 달거나 혹은 내가 올린 영상에 댓글을 단 다른 사람들의 글을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내가 올려놓은 영상에 누군가가 댓글을 달면은 이렇게 알림이죠. 알림에 또다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MIT 대학의 안드로이드 카 오토노머스라고 하는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말하는 거고 MIT는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볼까요? 자, 이것은 2년 전에 MIT 대학의 학생들이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근데 꼬마 자동차입니다. MIT라고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공과 대학입니다. 이 조그만한 자동차 보이죠? 이 조그만한 자동차가 사람이 조종하지 않고 자 형들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있는 이 형들이 만들어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데 스스로 길을 찾아서 가는 그런 꼬마 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아주 이쁜 자동차들이죠? 조그만 자동차들. 아, 이렇게 달려가고 있나 보네요. 지금 꼬마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로 보고 있는데 이 자동차는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운전을 해서 목적지를 찾아가요. 자, 우리도 곧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를 만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도 상당히 재미있죠. 재미있으니까 앞으로 구독하기 해야지 하면은 여기다가 구독하기 이렇게 누르면 딱 구독이 되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이 394명, 싫다는 사람이 12명이나 있었네요. 근데 이 좋은 영상을 친구랑 같이 나눠보고 싶죠? 그러면 공유 버튼을 딱 누르는 겁니다. 공유 버튼에서 퍼가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을 나중에 이것을 내가 원하는 복사를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그러니까 가져가서 붙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문서나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데다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